제주 신라문화재 총감독이 지난해 음향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고발 조치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한 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단체가 참여해 포항 유치 결의대회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신라문화재 총감독이 지난해 행사를 하면서 음향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해촉됐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아 파장을 축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신라문화재 핵심 행사의 하나인 코스프레 프레이드. 신라문화재 총감독은 D음향업체 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내도록 합니다. 270만 원이면 될 것을 520만 원으로 계약한 뒤 신라문화재가 끝난 지난해 11월 집 앞에서 현금 2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감독을 시립극단에서 해촉, 즉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감독은 시립극단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최우선 고려한 것입니다. 징계 수위가 해촉에 해당하는 만큼 그렇게 강한 그 처벌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하는 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한 처사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총감독은 경주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공무원 범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발하지 않은 것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맞는지 다른 행사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음향업체는 앞서 핵심 행사인 진흥왕 행차 음향도 1,496만 원에 수의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또 민간 보조 사업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주 예총에 맡긴 행사인데도 경주시가 도와준다며 계약 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총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좀 순발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거드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계획하는 거죠. 어설픈 관리 체계와 명확하지 않은 징계가 신라문화재의 명성과 경주시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짓기로 하자 포항을 비롯한 전국 네 군데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포항은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3세대 가속기와 세계에서 세 번째 4세대 가속기를 운영한 강점도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정치력은 미약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용인 3, 4세대가 아닌 산업에 활용하는 다목적 가속기를 짓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응모한 지자체는 나주와 청주, 춘천 등 네 곳. 오는 29일 유치 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해 5월 7일 후보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세 가지. 25점인 기본 요건에 26만 제곱미터의 부지 제공과 50점으로 배점이 가장 많은 입지 조건에 지진, 단층 등 부지 안전성, 이 밖에 지자체 지원을 종합 검토합니다. 경상북도는 전략회의를 갖고 25년 노하우를 가진 포항에 유치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를 집적시켜서 다른 어느 세계적인 그러한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것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또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가속기는 집적화, 클러스터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인정해 논리를 뒤집기 어렵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속성이 유사한 가속기는 집적화되어 있는 그 경향입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에서는 이미 3세대, 4세대 가속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속성이 유사한 이번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당연히 포항에 유치해야 돼. 하지만 반경 50km 내에 지진과 2km 내에 단층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불리합니다. 또 평가 항목에 가속기 집적도, 즉 몰려있는 것이 오히려 감점인 것도 석연찮은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지역 전체가 나서는 전남, 충북과 달리 포항은 가속기 연구소와 포항공대조차 적극적이지 않고
정치권도 정부 여당과 단절돼 있습니다. 탈락한 뒤에 TK홀대라고 목청을 높여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연히 포항에 와야 한다는 비교 우위론에 안주하지 말고 학계, 산업계,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 포항 최정론을 세밀히 개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겨울철 휴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휴항을 연장해온 울릉도 여객선들이 잇따라 운항을 재개합니다. 울진 후포와 울릉도 노선을 운영하는 JH페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방역 대책을 강화한 상태에서 오는 30일부터 씨플라워호의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무코와 울릉도 노선을 운영하는 시스포빌도 황금 연휴를 맞아 오는 29일과 30일부터 각각 시스타 1호와 시스타 3호의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미술품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지역에선 시립미술관 건립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 있는 공공미술관은 솔거미술관과 알천미술관 두 곳입니다. 솔거미술관은 박대성 화가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고 있으며 알천미술관은 전시 공간이 부족해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 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미술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많은 그 미술가들이 불편해왔던 그 전시 공항이라든지 특히 기획 전시 하는 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에 경주 지역 문화예술계는 미술사 연구와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공미술관 건립이 필요하고 일부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거시적인 그런 안목으로 제대로 된 우리 경주 시립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선 시립미술관 건립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건립 장소와 시기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에는 시내 지역도 있었고 동부사직지 쪽도 있었고 또 솔거미술관이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솔거미술관 주변을 더 활용해서 A관은 솔거, B관은 경주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주시는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한 뒤 지역 내 여러 곳의 장소를 선정해 의회와 충분하게 논의한 뒤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시립예술단원들을 매일 출근시켜 논란이라는 포항 MBC 보도 이후 포항시가 이번 주부터 단원들의 매일 출근을 중단시켰습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라 시립예술단원 135명에 대해 매일 시차 출근제를 중단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립예술단원들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예술단별로 온라인 재택근무를 하거나 지휘자의 지정 과제곡을 개인 연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독도재단과 포항MBC는 오늘 독도수호 활동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다큐멘터리 제작, 국내외 독도 영유권 강화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포항MBC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특집 다큐를 올해 제작해 방송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포항에서 소설책을 읽다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중학생이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숨지기 전 담당 교사로부터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체벌을 받았는데 법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수치심을 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벌 이후 B군은 다음 체육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있다가 무시받고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읽는 라이트 노벨이라는 대중소설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선생님에 대한 관리 책임이 학교에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차에 탄 채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물건을 빌리고 구매도 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계약도 드라이브 스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옥 앞마당으로 차량이 들어옵니다. 운전자는 차에 탄 채로 있고 안내자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몇 동 몇 호세요? 도청 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계약이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을 담당한 공사 측이 사전에 전화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계약자가 차에 탄 채 최종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예, 들었어요.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예. 뭐 빨리 하는 것 같더니 빨리 하고도 좋네요. 그러니까. 인접한 예천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계약 절차에 대한 그 간소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도입되기 시작한 드라이브 스루로 우리 일상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학기 공부할 교과서를 나눠줄 때도, 싱싱한 화로회를 살 때도, 밥상에 오를 농산물을 구입할 때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감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변화된 소비 패턴에 잘 부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를 타고 검사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는 계약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 6,847명입니다. 이 환자는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신규 환자가 없어 1,364명입니다. 사망자는 대구에서 2명이 늘어 165명, 경북은 56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도시 경주의 지난달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에 그쳐 역대 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관광객은 3만 1,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54만여 명의 5.8%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1,4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3천여 명의 4.2%에 머물러 이 또한 역대 최소로 기록됐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실직자들을 위해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 미취업자와 폐업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공공근로기간은 오는 6월부터 6개월간이며 주요 업무는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전산작업, 환경 정화 사업 등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0.8%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80여 곳을 선정해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족친화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가족친화 경영 실천을 위한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